안녕하세요. 여기 산업경영공학부 융합데이터 분석연구실의 한성원입니다. 저희 이제 그 연구실에서는 이제 그 주로 그 빅데이터나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전에 그 로슈라는 제약회사랑 그리고 이옥대 의대 그다음에 유펜 의대에서 이제 일을 해서 주로 이제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지네틱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그 연구 제목을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고차원 데이터에서의 유전자 네트워크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관련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융합항목 분야, 흔히 BT&NT IT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고차원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통계나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같은 이제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BT&NT IT인데, 이제 BT를 중심으로 주로 지네틱,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쪽 관련된 이제 응용 분야를 하고, 그리고 저희 산업공학과가 이제 주로 최적화 문제를 많이 하는데, 최적화와 통계, probability, 확률론을 기반으로 해서 probabilistic graphical model,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이제 그 통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이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전에 한 1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뭐 사회 구조의 변화,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개인 수명이 증가하고 이제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헬스케어와 메디컬 쪽에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그래서 빅데이터 IoT 정보통신과 메디컬, 바이오메디컬을 이제 응용해서 어떠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나, 그런 쪽 연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정밀의학이라고 해서, 모든 단계에서 개인의 유전적 요인, 즉 지네틱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아니면 환경, 그다음 질병의 경력이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어떤 맞춤형 진단을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둬서 한번 그 데이터 분석해보자, 그런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질병의 종류는 예전에는 그 미국에 있을 때는 인펙셔스 디지즈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크로닉 디지즈, 암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그외 당뇨병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은 주로 제가 이용하는 건 유전체 데이터를 주로 많이 이용했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그리고 한양대병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하고 지금 저희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환자의 그 진료기록, 뭐 EMR 데이터든가 뭐 혈액검사 데이터, 그다음에 약물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사평가원, 보험공단 심사평가원과 그 보험공단, 심사평가 보험공단의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법으로는 기본적인 통계 방법과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딥러닝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장황한 설명보다 그냥 사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연구 사례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맞춤형 질병 예측 솔루션 개발이라고 해서, 심평원 보험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런 연구를 해보자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 모델, 이제 이거를 상업 아이템으로 삼아서 사업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했는데, 대학병원의 건강 검진 결과, 이제 저희는 구로병원의 의료 빅데이터 연구회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의 건강 검진 결과와 심평원 보험공단의 보유 빅데이터와 그다음 최신 통계 기법인 머신러닝 그런 기법을 이제 결합을 해서 질병들에 대한 발생에 대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예를 들어서 그 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데이터는 뭐 해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어느 뭐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어떤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떤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그 병이 걸리는 원인이 기존의 과거의 히스토리를 쭉 이제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그런 건강검진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변해서 이런 병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심평원 자료와 고대 검진 자료, 그 구로병원 자료를 갖고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예측 모델 확립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시간 관계상 뭐 기대 효과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이제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타서 이제 이거를 좀더 사업화 아이템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뭐그 다음 연구 사례는 짤막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전체 데이터를 갖고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그런 연구고요. 그래서 뭐 버그 헬스라는 미국 기업이 그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의학, 정밀 그런 어떤 약품 개발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상안해서 저도 이제 어떤 환자들의 그 드럭 리스판스와 그런 유전체 정보를 갖고 어떤 의학 어떤 약물이 어떤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반응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유전체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런 거를 이제 분석 데이터 분석하고 있고 꼭 mRNA 정보뿐만 아니라 DNA 아니면 뭐 다른 뭐 miRNA 같은 그 통합적인 정보들을 갖고서 한번 이런 유전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 의학 그 정밀 의료를 한번 실현해 보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스킵을 하고 세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감염 진단 아까는 크로닉 디지즈인데 이번엔 인펙셔스 디지에 관련된 이제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뭐 환자 그 기존의 데이터들 환자들의 질문을 통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염병 진단을 빠르게 디텍트를 해보자 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뭐 연구 사례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저기 밖에 그 포스터가 붙여져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 오후에 늦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는 네, 마지막으로 컴퓨터 전파통신공학과 강재우 교수님이 발표하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계셔서 지금 대리 발표자로 전민지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과 강재우 교수님 연구실의 전민지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약물 병합치료 효과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결과, 관련 벤처 사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에 걸린 38살 환자가 있는데요. 이 환자는 비라프라는 유전자에 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프 뮤테이션을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PLX403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했더니 놀랍게도 상당히 호전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23주 후에 맥 진에 뮤테이션 생기면서 재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단일 표적 항암제를 써서는 환자의 생명을 6개월 이상 연명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는 여러 약물을 한 번에 투여하는 병합치료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드림 챌린지라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 목표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물 조합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테이션이나 카피넘버 베리에이션, 드럭의 타겟 정보 등을 이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 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세 문제 중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두 문제에서는 4등, 한 문제에서 2등을 했는데 스탠포드나 MIT 같은 다국적 연구팀과 경쟁해서 2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베스트라는 생명의료 객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처 셀렉션을 하고요. 다음에 기계학습 예측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한 컴퓨터에서 실행하게 되면 20일 이상 걸리는 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HT 콘도를 이용해서 분산 처리를 이용해서 20일 이상에 걸리던 그런 태스크를 1시간에 실행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드림 챌린지의 최종 세 문제 최종 결과인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스탠다임이라는 팀이 나와서 첫 번째 그 두 문제에서는 중도 포기를 했지만 세 번째 문제에서는 3등을 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 스탠다임이라는 기업에서
이때 개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34억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종료합니다.